자, 18년 10월 화평이네요. 자, 그린 간은 단열된 실린더 내부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피스톤의 질량은 M이고 단면적은 S이다. 자, 질량과 단면적을 줬네요.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의 실린더를 천천히 뒤집었더니 피스톤이 이동하여 기체 부피가 증가한 채로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이 과정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지금 나로 되는 과정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 자, 이거 뭘까? 이게 슝 하고 당겨지면서 단열된 실린더랑 단열된 피스톤이 나왔는데 열 공급을 하지 않고 부피가 증가를 했어. 부피가 증가를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열 에너지가 퍼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거 무슨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구나. 아, 뭔진 몰라도 이거는 단열 과정이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왜 줬냐? 피스톤의 질량과 단면적이 갑자기 왜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래. 자,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누르는 힘과 여기서 누르는 힘이 같다라는 거라 그랬지. 즉 양쪽 압력이 같다라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지금 어떤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야? 일단은 대기압 작용을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질량이 있는 피스톤이기 때문에 얘 지금 아래쪽으로 뭐 받을 거야? 중력 받고 있겠지. 그치? 근데 힘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압력으로 바꿔줘야 돼. 그치? 기체에 관한 거에선 힘 말고 압력으로 하자라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대기압과 더불어서 피스톤이 누르는 압력, 즉 면적이 S다 그랬으니까 면적당 누르는 힘, S분의 MG만큼의 압력이 추가가 돼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 플러스 S분의 MG니까 이 내부 압력도 어떻게 되는 거야? 대기압 플러스 S분의 MG가 될 거야. 그치? 그래야 피스톤이 정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볼게. 자, 이쪽으로 와보면은 이래. 자, 뒤집어가지고 어찌됐든 부피가 증가를 했잖아. 그치? 부피가 증가를 했는데 바깥쪽에 있는 대기는 이 피스톤을 위쪽으로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대기는. 그치? 근데 문제는 뒤집히면서 얘가 지금 받는 중력은 아래쪽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기가 누르는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피스톤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버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압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자, 대기압을 받고는 있는데 그치? 대기가 누르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S분의 MG만큼의 압력이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내부 압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부피 증가하면서 온도 내려갈 거고 압력 감소하는 게 단열 과정이잖아. 그치? 이만큼 감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기억!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 그랬는데 자, 일을 받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기체 입장에서 일을 받는 거는 무조건 부피가 감소할 때 일을 받는다라고 해. 그치? 부피 증가, 기체는 일을 했다. 부피 감소, 기체는 일을 받는다. 그쵸? 부피 증가했으니까 뭐다?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압력이 S분의 MG만큼 감소한다라 그랬는데 압력이 어때? 대기압 플러스 S분의 MG에서 대기압 마이너스 S분의 MG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소한 거야? S분의 2MG만큼 감소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라 그랬는데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 뭐라고 다시 한번? 0은 델타 U 플러스 W인데 부피 증가했으니까 2를 했고요.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쵸? 그러니까 디귿도 뭐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